김승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오랜만에 네, 반가운 얼굴이 와 있네요. 네. 지금 바로 영화 이야기하러 출발합니다. 전찬일 라이너 거의 없다. 그리고 미치강이 최강이에. 시네마 지옥. 한분한분 한분 만나보겠습니다. 전찬일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사몬 TV의 전찬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너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거의 없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거의 없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분이 진짜 왔죠. 다들 내가 웃기려고 아, 빨리 온다고 에이. 얘기한 줄 알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온다. 말이 되느냐. 에이. 염치가 있지. 뭐 이게 다들 그렇게 받아들였지? 에이. 진짜야. 나는 거짓말 아니에요. 자, 최강희 님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저 민망한 마음으로 인사. 아, 민망하긴 하구나. 아, 민망하다. 아, 형도 쪽팔려. 아니, 쪽팔려. 그런 거 있어? 어, 형도 그런 게 있어. 아, 그럼 저도, 저도. 아니, 뭐 계획이 틀어진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계획이 틀어진 게 아니라 어. 이제 그 좀 기가 빨렸어요. 응? 그 전에. 아, 네. 시네마 지역 하면서. 네, 기가 좀 빨려서. 네. 아, 조금. 잠깐 좀 휴식 좀 해야겠다. 해야겠다. 아, 근데 아, 그거를 어. 사업으로. 네네. 그 포장을. 포장을 했구나. 멋있게 포장을 했죠. 아. 그런데 이제 바로 그만둔 다음 날. 어.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 뭐 하지? 할 게 없어요. 아니 일주일에 30분 한 번씩 하는데 뭐 이렇게 힘들어. 아니 나한테 나 진짜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게 너무 웃겼던 게 이 형이 지금 이 일 하네요. 근데 제가 이제 끝인사는 또 해야 되니까 아 형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빨리 돌아와 주십시오. 근데 혹시나 저희가 뭐 좀 서운하게 해서 그만두신 건 아닌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그런 건 아니고 번아웃이 왔어요 그러더라고. 어. 일주일에 번아웃 지금 근로 시간이 뭐 69시간 얘기 나오는데 이 형은 일주일 30시간이 아 30분이야. 0.5시간. 30분. 30분은 아니고 30분은 아니고 1시간 반 정도. 왜? 어 다른 방송도 했어. 아 뭐 했었어? 예, 예. 번아웃이와 1시간 반 하니까 번아웃이 오더라고. 그럼 69시간 어떻게 그러니까 주 1시간 반 노동 어떻게 살고 있어? 거의 없다고 라인을 이게 세대차구나. 아니 저는 열심히 살지 않는다가 제 삶의 모토인데. 아, 모토니까. 너무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1시간 반이라고. 예, 일주일에. 근데 저는 좀 의혹이 드는 게 네. 이 단톡방에서는 굉장히 큰 출사표를 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갈량이 북벌하듯이 적장에 목을 베기 전에 돌아오지 않겠다 이런 기세로 결기 있게. 그래서 거엽다님이 가지 말라고 막 말렸어요. 오 실제로. 아니 뭐 가시더라도 단톡방에서만큼은 나가지 말아달라. 아, 그러니까 굳이 뭐 여기까지 네. 나가냐? 단톡방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와. 아, 누구도 날 막을 수 없다. 와. 지금 심정 같아서는 제가 단톡방에 썼던 글자당 쳐서 돈을 받고 싶어요. 내가 그때 정말 약간 진심으로 말렸거든요. 아, 진심으로. 아, 선생님 그러지 마십시오. 어. 경호까지 내가 다 써가면서.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안 나갔을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내가 명분을 줬구나. 맞아. 라는 생각에. 근데 뭐 어쨌든 돌아오셨으니까.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 뭔가 이렇게 딱 이 결의를 다졌을 때는 이왕이면 멋있게 나가자. 아, 멋있게 가자. 박수 칠 때 떠나자. 아. 그렇게 해놓고 하루 만에 후회한다는 거. 아씨, 내 후회했지. 아 그리고 멋도 없어요. 아, 멋이 있지가 않아요. 아, 멋이 없어. 아, 이게 네. 처음 본 저는 되게 멋있다고 느꼈어요. 아, 그래요. 하지만 네. 할 만큼 하고 딱 떠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돌아온다는 얘기 듣고 나서부터 피가 거꾸로 돌기 시작. 저도 느낀 게 이제 모멸감을 네.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수모를 당한 느낌. 아, 그런 아, 느낌을 받으신 네. 것 같아요. 제가 함부로 붙잡는 사람이 아닌데 네. 아,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래도 네. 이렇게 뭐 저는 댓글 또 다 봤거든요. 다 봅니다, 이거. 네. 아 그러니까 제가 또 그만둔다 그러니까는 또 아 최강희 씨 돌아오세요. 맞아 맞아. 근데 이것들이 옛날에는 치와와 뭐 최강희 이거 다 틀렸잖아요. 맞아. 그만두니까 이름이 다 맞아. 맞아. 아. 그래서 야 이게 없을 때는 이렇게 잘해주고 맞아. 막상 오면은 치와와 취급하잖아요. 또. 맞아요. 친데레요, 친데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계속 가는 겁니까? 할 게 없어요, 이것보다. 아유 참. 아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네. 좀 돌아가면서 뭘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아이고 이 사람이나 되니까 이렇게 하지. 예, 성인이 이런 거 못합니다. 네, 애들도 아니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영화 이야기 앞서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좀 궁금한 건이 하나가 나왔어요. 뭔지 알겠네. 그 개그맨 박성광 감독의 영화 웅남이. 아 우리 광고됐죠. 예. 네.
이 명작인데 이 웅남이에 대해서 한 영화 평론가가 이런 평론을 했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을까 하면서 3점 아주 혹평을 가한 거야. 5점 만점에 아니면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어. 그러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아니 코미디언 무시하냐 뭐 영화는 뭐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느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일었는데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3점은 문제가 안 되고요. 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3, 4점 줄 테니까 줘봤자 그 이하를 주던가. 그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점수는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사실 아.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는 후배거든요. 아 평론가가? 네네. 네. 아, 근데 표현이 실력도 좀 너무 있고 열심히 거칠었구나. 하는 친구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아직 연락은 안 하고 있는데 네. 출연 후 연락할 거예요. 출연 후. 도대체 왜 그러한 말이 안 되는. 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평론가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아. 심지어는 기자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제가 볼 때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기자들이 그 반발하는 글을 막 쓰고 그래서 이제 네이버 평점이 9점이 넘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아. 실수를 크게 했구나. 아 일부러 그거 지금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네네, 아, 오히려 이 평점을 더 많이 주는구나. 그리고 뭐 우리 미치광이는 안 봤다 그랬지만은 네. 우리 셋은 봤어요. 아. 네? 보면서 제가 엄청 후회하고 후회? 뭐 네, 후회했어요. 이 그 자리에 아. 있는 거 자체를. 네? 그런데 아니 그런데 아 도해 아니 그러니까 영화로 얘기해야 된다. 아 영화로 거죠. 얘기해라.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이렇게 좋은 배우들을 아. 이렇게 소모시킬 수 있는 재능의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아. 저는 진짜 왜 그런 식의 아. 그거는 거들먹 평상시에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네, 그 이용 출연 네. 친구가. 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네. 영화 자체로 얼마든지 혹평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럼요. 여기가 무슨 뭐 신성한 영역인 것처럼 한 게 이제 화가 났던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건 문제가 된다고. 영화 보러 가서 영화 본 자체가 너무 후회스러웠다. 응. 이거 이제 광고한 영화인데 말씀을. 아니 그거는 잘 몰랐는데. 몰랐어요? 뭐 광고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나쁜 거를 좋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알겠어요. 영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편없군요. 뭘 또 확인해. 연결이 안 돼요. 그냥. 아. 의욕만 넘치는 영화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제가 뭐 이렇게 안 보셨죠 이 영화? 안 봤어요. 닥쳐. 아니 그 평론가의 평이 네. 그 한 줄 평이라는 것 자체가 그럴만한 위험을 충분히 소지하고 있습니다. 아, 한 줄로 표현해야 되니까. 네, 한 줄로 표현하니까 자극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아, 사실 그래. 저도 과거에 그런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가령 뭐 투캅스 3에 대해서.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두뇌가 의심스럽다라는 해서는 안 되는. 아이고 두뇌까지. 그날 이후로 반성하고. 와. 제가 뭘 또 반성? 아니 반성됐어요. 아 두뇌. 그건 왜냐하면 영화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사람에 대한 모독이야. 아이 저 외국의 평가는. 아니 그래서 제가 잠깐 미치광이한테 가끔씩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해라 인신공격성 반론을 피지 말고 하고 했던 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성 때문이에요. 아, 영화를 영화는 얼마든지 영화에 대한 얘기를 있죠. 하는 게 네. 영화는 사람이 만들잖아요. 아니, 네. 그래도 그러니까 사람을 욕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아니 그래도 그거는 이런 사람은 이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굶겨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론가 중에 인신공격은 그 형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왜 형이 형 미국 평론가 중에 아니 저도 미치광이 영화 네. 그 단편 네. 마음은 그래도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만들었다. 그런 말 하셔야 된다니까. 속으로는 네. 그래 평론이 사람 평론이 네. 그런 말을 막 하셔야 돼. 아니 아니요. 그래도 아니, 인신공격은 안 해.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이 두 분이 말씀하신 네. 게 약간 핀트가 어긋난 게 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 그 영화 감독에 대해서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네. 이게 공분을 사고 있잖아요. 기자들도 그렇고 뭐 기자뿐만 아니라 아, 이 평론에 대해서 네, 여기 네. 계신 다른 평론가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거고 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선민의식처럼 느껴진다는 아, 거죠. 뭐 영화를 만드는 거는 어떤 뭐 영화를 하는 사람들만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들릴 만한 소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왜냐하면 코미디언 출신들이 영화 감독을 해서 성공한 예가 되게 많습니다. 많죠. 아담 맥케이도 코미디언이었고 조던 필도 코미디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 사람이죠. 네, 코미디언이 네. 와서 만들지 말라는 기타 다케시도 있고요. 일본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영화를 만드는 거는 꼭 그런 자격 있는 사람들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들리면. 네. 근데 저도 그걸 보고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그 다들 그렇잖아요. 화가 나서 이제 영화를 여기가 가죠. 여기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느냐 그 말에 영화를 이렇게 딱 보러 가서 보면은 좀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야, 야 제일
제가 제일 나쁜 놈이야. 아. 형, 제가 제일 나쁜 놈이라니까 진짜. 아, 아니 그 영화. 와, 나 쟤 때문에 놀랐네 진짜. 영화를 너무 와. 성의 없이 만들었다는 느낌 좀 들어요. 열심히 만들었어요. 아, 열심히 만들었겠죠. 좋은 배우들이 네. 네. 굉장히 와. 열심히 연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그동안 굉장히 와.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네. 감독님이 한 분 계세요. 심형래 감독. 네. 아, 심형래. 네, 그분에게 처음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 정도. 와. 너는 진짜 대단한 놈이다, 너. 그래서 와, 이게 그 정도야? 근데 이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형님? 안 봤어. 닥쳐. 저 보고 왔는데 한마디만 한마디 해 주세요. 제 주변 지인분 중에 클래식 음악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이 있어요. 클래식 음악을 이제 성악을 전공을 하시려다가 네. 실력이 안 돼서 포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이제 매년 연말이 되면 자기 지인들을 불러놓고 발표회를 해요. 꿈을 실현하는 거구나. 네.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분은 열심히 할수록 괴롭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뭐 목에서 피가 터질 정도로 노래를 하시는데 듣고 있는 저는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 평론가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겠죠. 지금도 수많은 시나리오, 무명의 시나리오 작가들이 열심히 시나리오 쓰고 있고 네. 내 새끼 같은 시나리오 들고도 입봉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신인 감독들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박성광 씨가 사실 유명세가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중들은 박성광 씨를 굉장히 친숙하게 여길 테니까 감정이입하기도 더 좋았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세를 등에 업고 들어와서 네. 신인 감독이 가져가야 될 찬스를 기회를 가져가는 것에 대한 한탄조였을 거예요. 아마도 뭐 한 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추측은 좀 위험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조롱이라기보다는 아마도 한탄 여기가 이렇게 만만해 보였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줄 평론은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요. 네. 그런 얘기를 꺼내실 거면 차라리 장문에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네. 혹시 보셨을까 하는 게 아니 한마디만 좀 짜증나게 그 여기 네. 여기 이 단어가 네. 문제였던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영화가 그렇게 그치. 만만히 보였냐고 영화가 이런 문제 안 생겼어요. 이렇게 쓰면 됐을 텐데 여기라는 표현을 하니까 여기랑 외부를 맞아. 나눴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평론가들이 욕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영화인인 줄 알아. 영화인이라고 생각해서 전혀 아니죠. 영화인이에요? 나는 그건? 영화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우리 또한 맞아. 라이너는 영화인이야? 나는 평론가는 언론인이라고 봐요. 언론인. 좀 다르네.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 영화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여태까지 아니 우리 영화 영화 만드는 줄 저는 영화. 문학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영화인을 자처하면 영화를 나 동양인. 동양인?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문학인이다. 그러니까 문학인, 언론인, 영화인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다 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영화인들이 자기들 유리할 때만 평론가들한테 우리 같은 뭐 영화인들끼리 좀 그러지 맙시다. 이런다고. 그럴 때는 그럴 땐 그래. 그래서 또 혹평하면 네가 뭐 영화인들 몰라. 그래.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전에 어떤 감독님한테서 그런 얘기 듣지 않았어요? 많이 들으신 경험담이.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잡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 근데 그 다 네. 자타공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네. 손이 안 그러니까 뭐야 그 아전 인수예요. 그러니까 뭐 CJ나 뭐 이런 애들 돈 많잖아. 네. 가서 굽신굽신 해야 되거든 영화인들이. 아 그리고 대중 근데 또 네. 자기들끼리 술 먹을 때는 설탕 팔던 새끼들이 뭐 영화인들 이런다고. 너무했잖아. 아니 그리고 뭐 동양에서 만든 쇼박스 초코파이 팔던 새끼들 이런단 말이에요. 롯데가 이제 또 껌 팔던 새끼들. 껌 팔던. 롯데는 껌 팔던 애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면서도 또 가서 우리 영화 좀 투자 좀 해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야. 형은 지금 자존심 팔고 있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아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영화 만들려니까 껌 팔던 사람들한테 초코파이 만드는 거지, 사람들한테 뭐. 설탕 파는 사람들한테 아니 그리고 껌한 게 어때서 그리고 어땠어. 그게 여기 발언이랑 똑같은 거야. 나쁜 거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게 아니라 영화인들이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면서 그러더라. 그런 건방 떠는 영화인들이 있긴 있죠. 예전에 저 해외 영화제 좀 가보면 어떤 감독은 자기가 유명하다고 그날 우리나라 이제 대사가 와서 인사를 해도 앉아서 그냥 왜 인사하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좀 잘못 배운 거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리가 좀 겸손해야죠 항상. 자기 방어 수단이에요. 네. 아니 이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광고주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광고주라서 그런 거네. 광고주라서 그런 거야. 왜 또? 광고주라서 그런 거구만. 이 영화를 지상파에서 트는 것도 아닌데 누가 어떻게 만들든 어차피 시장에서 결론 나는데 그렇죠. 뭔 난리야. 네. 그렇잖아요. 네. 뭐 지금 기회 박탈? 뭐 그 뭐 어쩌라고. 아니 우리도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시장
경제의 공정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업계에 있는 사람 눈에는 그게 더 잘 보일 수 있다라는 건데 네. 물론 저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평론가님 말씀 잘못하셨어요. 네. 그리고 대중분들도 너무 열받지 마시라. 사실 뭐 여기 영화평론가 두 분이나 굉장히 어르신들에게서 이런 말 꺼내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 네. 영화평론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을 건 아니고요. 네. 여러분도 사실 네. 영화평론 역할 저희도 그냥 잡론이니까요. 이 사람 영화평론가예요. 라이너는 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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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영화 유튜버 영화평론가 아니라고 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만 영화평론가 아니고 다 영화평론가라고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영화평론가들은 시정 잡배다 뭐 네, 이렇게 기생충 아 뭐 그렇게 기생충 네. 그렇게 저는 오래전부터 기생충이라는 자아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생충 때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가질 만큼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열받지 마시라. 사실 선민의식은요 문학평론가들이 영화평론가들한테 갖는 그 태도예요. 제가 문학평론가 만나면 엄청 잘났죠. 그러니까 영화평론가 진짜 원한이 많아. 진짜요? 어디서 입담으로 이런 식이에요? 아니 저는 그때는 또 겸손하게 있죠. 문학할 사람들이 그 근거 없는 의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알겠습니다. 왜 자기들이 받은 상처를 왜 이 방송에서? 아 이거 나는 진짜 그냥 아 진짜 승화 된 거예요. 근데 하는 재미 몸풀기로. 했는데 너무 오래 간다 이게 대단들 하시다 네. 그동안 쌓인 게 많으셨네 네. 개그맨 출신 감독도 아니 뭐 희극인이라고 하죠 네. 용어를 좀 바꿔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희극인 출신 감독들이 좀 전례가 안 좋은 것도 사실은 사실이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네. 네. 그렇죠. 우리 심영래 씨 또 그 영화진흥공사에서 지원 많이 해줬는데 네. 지금 돈 안 줬죠 정성 카지노 가셨잖아요 직원들 아, 월급 안 그렇죠. 주고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연구 아트 문제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또 서세원 씨 만든 작품들 하나같이 정말 아~ 네, 난리 나지 않습니까? 도마안중근이라는 네. 아, 도마안중근 네. 네. 아, 네. 개인적으로 저는 안중근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는 네. 모욕까지 갑니까? 네, 네. 네. 심한 모욕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나빠져? 마음이 안 좋아져 와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심영래 씨의 디워를 보면 기분이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아, 그거는 좀 기분 나빠. 기분 나쁘던데. 네, 나 디워도 좀 기분 나빠. 나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아, 그렇지. 그렇지. 다른 네. 의미로 나쁘다는 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한 분이 나오셔서 실력으로 작살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 희극인 중에. 희극인 중에. 네. 네. 와. 자꾸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나와서 실력으로 박살을 내버리세요. 와. 그럼 다 입 다닥칠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잘 됐던 분이 이제 이경규 네. 씨 같은 경우는 뭐. 각본도 쓰시고 아무도 조롱하지 네. 않잖아요 하고. 이경규 씨에 대해 아, 그래요? 네. 이경규 씨가 처음에 납자루 그게 나왔을 때는 아니 납자루 때 서세원 감독 그 복수열전 복수열전 그 이후에 이제 전국노래자랑 네. 네. 그 그렇죠 그 복면다로 아, 복면다로 네. 이런 작품들이 나왔었는데 그 사실 복수열전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엄청 비웃었어요 근데 그 비웃은 사람들 대부분 영화도 안 본 사람들이 아, 맞아요 그냥 무시하고 아 코미디언이 저런 걸 하네 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막상 영화를 보면 그렇게 무시당할 맞아요. 정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작으로 좀 빨리 좀 네. 들어가 달라고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주 신작 어떤 영화를 갖고 오셨는지요 이번 주 신작은 파벨만스라는 영화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파벨만스라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작품이고요. 이번 주에 나왔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파벨만스가 그 골든글로브에서 최우수 작품상 수상한 작품이고요. 아, 이 작품이 네, 아카데미에서는 아쉽게 받지 못했는데 이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스티븐 스필버그의 자전적인 이야기예요. 자전적인 이야기고 네, 영화 자체는 아주 어렸을 때 스필버그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세미가 어렸을 때 영화와 만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지상 최대의 쇼라는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영화에 온통 마음을 뺏기고 사랑에 빠지고 이제 자기가 직접 영화를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젊은 시절의 스필버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젊은 시절이라기보다는 어린 시절. 그러니까 성장기, 네. 성장기 때 청소년부터 20살까지. 재미있습니까? 재밌습니다. 아 이게 나는 요런 유로 하거든요. 네. 네. 재밌어요. 천재의 삶. 갈릴 거라고 봐요. 아, 갈려요? 저는 뭐 그냥 그저 그랬고. 아. 영화 지금 뭐 광분하는 또 이런 적도 있고. 그 약간 보실 때 영화가 여기가 우습게 느껴졌냐 이런 생각이 그건 들었군요. 그건 아닌데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명성에 비했을 때는 조금 아쉽다라는 게 저는 많았던 사람이고요. 전 선배가 좀 달라지셨는데. 저는 좀 그런 데 좀 상 받으면 무조건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야? 저런 게 인신 공격인데 자기 공격이야. 팩트에도 저건 사실 태도가 좀 달라져. 태도가 좀 달라져. 아니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아카데미에서 공격적인 게 권위에 대해 공격적이에요, 좀. 네? 권위에 대해 공격적이야.
아니 뭐 형이 없어진 동안 조금 변하신 건 맞아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권위에 대해 수긍하고 네. 고개 숙였다면 아니 권위는 수긍하고 권위 주의를 싫어하죠. 어. 저는 권위는 인정해야 된다. 아카데미나 뭐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 상 받은 네. 걸 늘 인용하셨잖아요. 어떤 영화를 칭찬하실 때. 아, 그랬나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뭐 완전 망해가고 있어요 아카데미.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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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화마다 이제 다른 본인 안 나온 거 다 보셨군요. 아, 그거를 아, 그거를 야, 나한테 안 본다 그랬거든. 야, 들켰어. 아니. 와, 아니, 들켰어. 굉장히 디테일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인용을 하셨어. 아니, 실수했어 지금. 네. 실수했어. 네. 아, 실수했다고. 큰 아, 실수했어. 뭐 했게 한 달 동안. 아니, 아니, 형 이거 진짜 큰 실수야. 한 번씩 받겠지. 어, 내가 안 나오는 거 그럼 뭘로 봐. 나한테 그랬거든. 큰 실수야. 아이고, 들켜 버렸네. 네. 아니, 아무튼 다시 영화 얘기로 들어가서. 어, 다시 하래요. 파멸만스는 저는 매우 훌륭한 영화라고. 아, 그래요? 저도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스필버그의 네. 그 영화 인생을 총 결산하는, 스스로 결산하는 그래서 영화에 대한 어떤 그 자기의 러브 사랑을 탁 이렇게 바치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자기 잘난 척하는 그런 호흡으로 절대 담지 않았어요. 근데 어, 이 사람은 네. 잘난 척 하려고 들면 잘난 척거리가 정말 산더미처럼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가령 뭐 진짜 잘난 척할 요량이었으면 야 내가 처음에 쥐라기 공원 만들 때 말이야 어. 이런 얘기하면 돼요. 어, 이런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심지어 그게? 더 땡겨. 네, 나 더 좋아. 네, 거. 근데 심지어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간직하고 있던 유년 시절의 얘기를 펼쳐놨다는 얘기예요. 어. 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전 되게 재밌게 봤고 이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한 3개 정도는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 정도로 훌륭한 영화였다. 어. 그리고 근데 이제 에어올에 네. 조금씩 밀렸겠지. 그러니까 어떤 네. 대세에 밀려버린 거죠. 네. 에어올한테 몰아주기로 결정을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저도 파멸만스가 뭐 저는 일단 아카데미 나오기 전에는 파멸만스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파멸만스가 되게 좋은 작품이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어. 보고 나니까 왜 이 작품이 작품상 후보로 거론이 되고 했는지 이해할 만한 좋은 작품이고요. 좋아. 그러니까 스필버그라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영화 감독이잖아요. 네. 이 위대한 영화 감독의 유년기를 그리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최대한 담백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런 허세 안 부리고 했는데도 대단해 보여요. 이러니까 그게 좀, 네. 이러니까 진짜 이런 스필버그 같은 위대한 스필버그 얘기라는 걸 몰라도 재밌어요.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한데 그러면은 네. 그럼 제가 네.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스필버그 영화를 엄청 많이 봤고 아니, 그러면 나는 스필버그가 위대한 감독인 건 알아요. 근데 뭐 잘 몰라 그 사람에 대해서 뭘 만들었는지 나는 재미없겠네. 맞지? 아니지. 스필버그가 위대한 감독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있다라면 그건 이 영화를 감상할 때는 라이너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다만 스티븐 스필버그가 누군지 아예 모른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 있을 수 있죠. 젊은 사람들 중에 많이 있죠. 있죠, 있을 수 있죠. 많아요. 조스, 이티 뭐 이런 거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지. 그 나온 지가 언젠데. 저는 스필버그가 스필버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그 극대화된다 이 영화에 대한 감정. 아, 그래. 그러니까 기왕이면 스필버그를 모르는 사람은 보지 마시라. 아, 예. 나는 안 되겠네. 예. 아니 알잖아요. 아, 몰라요? 아니 사람이 위대한 건 알지만 아,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 네. 저는 저 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 위대하다는 게 뭐를 위대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유명하고 그 세계 영화 흥행사를 바꿨다는 점에서는 위대하지만 네. 이 감독은 사실은 미국을 대표하는 감독인데도 불구하고 아카데미상에서 이제 감독상 두 번 받았잖아요. 21세기 접어들어서 만든 영화들 주목할 만한 영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상을 주지 않았고 이건 뭘까? 예를 들면 칸 같은 데서 뭐 휴가랜드 특급 네. 74년 딱 한 번 초청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은 칸 영화제 한 번도 초청 못 받았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못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위대하다는 게 흥행의 역사를 바꾼 거라는 측면이 아니고 네. 우리가 비평적인 평가라든지 영화제에서의 그 러브콜 이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 위대하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대단한 감독이고 네. 세계 최고의 감독이라는 거죠. 아니면 위대하다는 게 뭘 두고 위대하다는 거지? 아니, 그리고 이런 야 이런들아 위대하진 않아. 대단한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요, 저 그 엄청난 감독인 건 맞지. 바보들. 아니, 아니 네. 그러면 위대한 감독이지. 위대하지 않아. 대단해. 그러면 세상에 엄청나지 위대하지 않다. NBA 농구 선수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하나 뽑으라면 우리가 고트라고 조던. 마이크 조던이잖아요. 통연어지. 마이크 조던이 왜 위대하죠? 사실 우승 많이 하는 거 말고는 별거 없잖아요. 농구 잘하잖아. 쓰레기를 많이 주셨나? 그건 아닌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위대한 이유는 농구 경기의 메커니즘을 바꿔버렸기 때문이에요.
일컬이죠. 예전에는 키 큰 2m 2m 훌쩍 넘는 센터들이 골 밑에 모여 앉아가지고 하는 게 농구였단 말이죠. 근데 마이클 조던이 들어오면서 포워드 가드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제작 산업 자체의 메커니즘을 바꿨어요. 블록버스터라는 말이 처음 생긴 것도 조스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리... 몰라요? 어. 아니 아니 그렇게 치면 그렇게 말하지 마. 조지 루카스라든지 흥행에서 이제 역사 읽은 사람을 다 위대하다고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그래. 아니 흥행적인 측면 아니야. 흥행적인 측면 얘기한 게 아니라 측면만 아니라 네. 소위 명색이 그 네. 비평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 예를 들면은 잘난 척은 아니더라도 그럼 마틴 스코세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틴 스코세지 저번에 어마어마한 그 사람 지금 흥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 왜? 아, 그 사람이야말로 지금 위대한 야, 이 새끼들아 좀 들어라 이 새끼들아. 또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네. 거엽대님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마이클 조던이 이런 세부 스탯으로 보면 마이클 조던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윌트 체인블린이라든지 뭐 매직 존슨 다 위대하잖아요. 이충이라든지 아, 그리고 뭐 이충이 아니고요. 르브론 네. 제임스 같은 선수가 이제 최다 득점이나 이런 것들은 마이클 조던의 기록을 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조던이 대단하다는 건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을 바꾼 부분을 평가를 하자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그 점에서 이 영화는 패러다임과 별 관계가 없다는 아니, 거예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가정적 이야기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 영화는 심심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영화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가 뭐냐면 야, 이 새끼들 한 명씩 얘기해. 제가 너부터 조용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끊었으니까 이거 좀 마무리를 그래, 하자면 어린 놈의 위대하다, 새끼 제일 말 많아 이 새끼. 위대하다라는 걸 평가할 때 저는 상을 가져오는 전창희 평론가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카데미에서 봐라. 뭐 인정 못했다. 칸 영화제에서 상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영화제에서 성과가 적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요놈 봐라. 이거는... 내가 칸을 몇 번 갔는데. 아니. 몇 번 갔는데요? 아니 선생님. 저야 칸찬일이야. 전칸일. 19번. 라이너가 이제 라이너. 막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린 놈을 새끼죠.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아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아유. 적어도 영화에서는 작품으로 흥행을 넘어서는 걸 얘기해야지. 작품성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오히려 작품도 괜찮아요. 전 선배가 역차별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아, 그래요? 즉 흥행을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차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스필버그가 어떤 감독인데 역차별이라는 말이 적용이 되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서 흥행도 잘 되는데 영화처럼 안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더 위대한 거죠. 지금 네. 지금 무슨 얘기를 뭔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어쩌면 선민 의식이야. 네. 흥행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좋아했지만 네. 우리 평론가들이 봤을 때는 흥행은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미학적인 뭔가가 있어야 돼. 아니고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선민 의식을 떠나서 떠나. 네. 평론가가 흥행 실적을 체크하는 건 아니잖아요. 체크해야지. 아니 당연히 체크해야지. 물론 흥행이 잘 됐다고 해서 아니 증언방에선 말이 아니 심리도나 증언방에선 말이 걸작이란 얘기는 아니잖아. 천만 다 넘었지만 네, 그런 네. 영화가 걸작이란 얘기가 아니잖아. 네 멋대로 아니, 그러니까 해라 임마. 명백하게 디오라는 영화가 800만이 넘었지만 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디오를 훌륭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장점이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쉬워요. 맞아. 전혀 어렵지 네. 않습니다. 네. 쉽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쉬운데 사실은. 보고 나서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는 네. 않아요. 아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더 이게 뭔데 자꾸 얘기를 더 해야 되는 게 쉬운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필버그 감독은 계속해서 진화해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가 시대를 계속 바꾸는 혹시 파벨만스가 진화라고 봐요? 파벨? 파벨만스가 진화냐? 파벨만스구나. 파벨만스죠. 파벨만이 아니고 당연히 파벨만스인데 그러니까 혹시 이 영화를 진화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진화라고 본다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들을 보면 그런 걸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실험적인 작품들 말 돌리지 있어요. 말고 파벨만스가 진화냐고 임마 뭐 파벨만스가 진화냐고 단말해 이거 뭐 진화라기보다 누가 평가해요? 뭐. 진화 누가 평가해? 영화 평론가가 하겠지. 뭐? 영화 평론가 관계 다 하는데 21세기의 네. 그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들은 네. 쉰들러 리스트나 그렇죠? 네. 라이언 일본 그야기 같은 평가나 네. 흥행도 못 거뒀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아니죠. 더 호스트 아니 더 호스트래. 더 포스트. 네. 더 포스트가 무슨 호스트? 어마어마한 영화 아닙니까 더 포스트? 아니, 훌륭한 영화인데 그런 평가 못하지 않아요. 야 대단한 건 안 돼. 훌륭하다고 얘기해. 근데 더 포스트 때도 사실 아카데미에서 더 받아도 되는 거였는데 그때도 비슷한 얘기 나왔어요. 네. 뭐
스티븐 스필버그라서 오히려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너무 대중적으로 거거든요. 성공을 거둔 감독을 오히려 네. 상에선 조금 아니 뭐 굳이 네. 이 사람한테 또 상도 줘야 돼라고 생각하는 아. 그게 그게 역차별 아니에요? 원래 그 오스카는 그 잘생기고 흥행자라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이상한 그 곤조가 있어요. 톰 크루즈한테도 끝내 안 주잖아. 그러니까 잘생긴 애들한테 잘생기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디카프리오가 자기가 상 받고 싶어서 못생겨지고 싶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나 못생겨지는 게 꿈이다. 인생의 꿈이 못생겨지는 거. 브래드 피트한테도 연기상 안 줬어요. 제작자로서 꿈은 이뤘네. 그래서 나온 조연상 그 오스카의 편협함이 있다고. 아 그런 게 있어.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스필버그는 아마도 이건 억측인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고 시오니즘적인 입장이 좀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 저 근데 스필버그가 시오니즘적인 입장이 강하진 않습니다. 아, 그건 아니야. 네, 그건 아니에요. 또 당할 네. 뻔했네. 아니 또 괜히 욕 먹을까봐.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긴 네. 있었는데 그 사실은 아니에요. 네, 사실은 아니죠. 아, 형 깨갱 할래? 아, 형 그만 나오래. 깨갱. 한 달 더 쉬고 와. 한 달. 그만 나오래. 이 뭐 하는 짓이야? 그만 나오래. 자식들이 그만 봐. 그러니까 자꾸 최강의 최강의 이름을 제대로 써주시니까 지금 네. 버릇이 잘못 들어서 추천작 갑시다. 추천작. 자, 파벨만스는 네. 요 정도로 정리하시죠. 그래. 네, 파벨만스. 저 한마디만 붙일게요. 네. 아, 20, 한마디 짧게. 20, 짧게. 21세기에 네. 나온 시네마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네마 천국 동의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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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영화에 사랑에 영화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면 네. 전 이 정도 영화는 좀 봐야 되지 않나? 아, 네. 제가 보면은 막 되게 재밌다 이러진 않겠죠. 불륜 얘기 나와서 꽤 재밌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게 가족 드라마이기도 하고 네. 네. 성장기이기도 네. 하고. 저는 사실 그 영화가 그 불륜 이야기 때문에 저는 망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아. 선생님 좀 더 영화적으로 하시랍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아니, 말도 못하냐 새끼야. 저는 그 지점이 이 영화의 훌륭한 점이라고. 아니, 저도 네, 그거 네, 말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갈리네요. 관객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볼 가치는 있습니다. 파벨만스 네. 여기서 아. 마무리 시켰습니다. 와, 나 힘드네. 네. 네, 고맙습니다. 파벨만스는 무슨 뜻이에요? 페이블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족 자기 아. 아바타로 만든 캐릭터의 성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이름.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추천작. 아 근데 최근에 제가 네. 진짜 뭐 이거는 그냥 짧게 10초 안에 끝냅니다. 펄프 픽션 워낙 유명해서 네. 돌리다가 이 봤어. 네. 주말에 네. 보면서 내 자신을 또 얼마나 자책했는지 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유명한 거 싶더라고. 난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어 혼자서. 뭔 말인지 애매한 재미 그, 아니야? 나 진짜로 계속 견디면서 봤어요. 그 영화가 이제 펄프픽션 그 플롯을 뒤집어 나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할 때는 그거를 편집을 해서 막 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뭔 말인지 모르는 와. 게 당연한 겁니다. 네. 아, 당연해요. 네, 왜냐면 머롤랜드 드라이브 류의 영화를 네, 잘 왔다 갔다 하니까 이해가 안 근데 플롯이 이렇게 트위스트 된 거를 펄프픽션은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아니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하는 영화. 그죠. 쉬운 네. 영화인데. 나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아예. 그 아예 집중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영화 속으로 ADHD나 뭐 이런 게 예. 환자로 보는 것은 좀 예. 아니 이게 또 목도 아프고 그러니까 아 맞아 목이 아프 좀 집중을 못했을 수 있어요. 아 목이 아프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 아까 머로랜드 드라이브 이런 영화는 전혀 달라요. 머로랜드 드라이브는 한 번만 이야기 어렵고 그거 아예 이해하지 못하고 만든 영화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의 추천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저 컴백한 아 컴백 아 예 제목 수준에서만 네. 말씀드릴게요. 네. 시간도 없으니까. 제목 수준에서 하겠습니다. 예, 예.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나 이거 봤는데. 네. 제목 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근데 이게 그 제가 그거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100일 하고 있었잖아요. 네. 족발. 그걸 쭉 이어서 아. 21세기에 나온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의 한 편으로 아. 제가. 아 거기에 이거 들어갑니까? 네네. 네. 제가 그 3월에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여행 다니다 보니까 이 영화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행과 관련된 영화 가운데서는. 가장 훌륭한 영화. 아, 가장 훌륭해요. 네. 그 어떤 지점이 훌륭한지. 저도 이제 보긴 봤는데. 나도 자세하게 들어오네. 질문이. 나 제목만 뭐... 준비해 왔는데. 아, 선생님 영화를 좀 보고 오세요. 제목 수준이라고 하는 얘기. 제목만 준비하는. 아, 그래서 제목 수준을 한다고 한 거구나. 질문이 자세하게 들어.
아, 나는 왜 이렇게 이 형이 진행이 협조적인가 했어. 야, 근데 준비를 안 해왔구나. 솔직하네. 사실 원고 여기 있다. 솔직해. 벤 스틸러. 벤 스틸러가 감독 주연을 맡았는데 네. 이 벤 스틸러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 뭐 박물관이 살아있다 이런 작품을 네. 많이 본 흥행 감독이죠. 네. 아니 흥행 배우죠. 흥행 배우이자 감독이죠. 감독으로서도 네. 어마어마한 그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월터란 주인공이 그 자기 동네에서만 다 갇혀 있다가 이 라이프라는 잡지에 그 쇼 펜이 사진작가인데 그 라이프라는 잡지가 폐간을 하게 돼서 네. 그 폐간 특별호에 커버를 쇼 펜이 보냈는데 네. 잃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큰일 난 거야. 정말 중요한 거네. 그래서 이제 쇼 펜이 있을 법한 곳으로 무작정 여행을 떠나요.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 동네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정말 흥미로운 모험을 떠나면서 네. 이제 이 월터라는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성장담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건데 여행이란 것이 무엇인가? 여행. 아, 여행. 우리는 사실 것이다. 지금 뭐 패키지 여행이다 뭐다 해서 네. 집안의 그 안락함을 그대로 여행지로 가지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 또 왜곡된 그 이미지를 여행지의 현실처럼 잘못 받아들여요. 사실 여행이란 건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낯선 곳으로 떠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나 이런 이질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행이 트래블 아닙니까? 트래블. 그게 어원이 고통.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이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행의 어떤 진수가 무엇인지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죽기 전에 봐야 될 100개 안에 들어올 정도입니까? 그 정도, 아니, 가만히 뭐,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 정도는 아닌가. 또 뺐어. 얘기하다 보니까 빼로. 아, 뺍시다. 뺍시다. 제가 봐도 그건 좀 무린 것 같고요. 근데 이 영화는 진짜 결말부가 사실은 뭐 거의 역대급 결말부가 있는 것 같고요. 환상적이죠. 그렇죠. 아, 환상이야. 할리우드 영화에서 이런 결말을 와, 그 정도야. 드물 정도. 와, 나는 이거 봤는데 네. 결말이 생각이 안 나. 아, 그 너 목이 아파서 그래. 목이 아파서. 아, 네. 이거 목 안 아픈데 뭔 건데. 지금 아프잖아. 그러니까 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와, 네.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 진짜. 네. 자, 그리고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네. 최강인 님의 추천작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의사 한 씨가 의사 하나 네, 할까요? 네, 네, 우리 선생님. 저는 계속 그 신작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모나리자와 블러드문. 모나리자와 블러드문 신작이군요. 네. 아, 전종서 씨가 네, 나와요? 바로 전종서 씨가 2018년에 버닝으로는 칸을 갔잖아요. 이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으로는 2021년 베니스 영화제에 초대받아 갔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할리우드 진출까지 한 거잖아요. 우리. 아, 한국 영화가 아니에요? 네. 네. 한국 영화 아니고 미국 영화입니다. 미국 이 네. 감독인 에나릴리 아미프루는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일한 게 미국 감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이제 소개한 적이 있는데 버려진 자들의 도시라든지 뭐 뱀파이어 소녀 밤을 걷는 뱀파이어 소녀 같은 영화를 통해서 그 시네필드 사회에서는 굉장히 아, 유명해요. 네, 화제가 되는 감독인데 일반 대중들은 좀 모르는 감독이죠. 근데 이제 전종서가 할리우드 진출해서 영어 대사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캐릭터나 연기가 아주 강렬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국내에서만이 아니고 네. 해외에서 전종서가 이러한 멋진 활약상을 펼친다는 측면에서 네. 관심 갖고 볼만하지 않는가. 아, 역대급. 굉장히 감각적인 영화입니다. 역대급 영화가 또 네, 나왔습니다. 성찰적이면서도 동시에 감각적인. 네. 그리고 이 영화의 그 펼쳐지는 OST는 진짜 대단하죠. 아, 그래서 네. 특히 영화 음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네. 이 영화 꼭 보시기를 네. 권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영화죠. 아 좋은 영화. 위대한 영화입니다. 아, 네. 죄송한데 제가 영화 봤거든요. 네. 네. 위대한 영화입니다. 아니, OST 부분은 동의합니다. 위대합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아, 정말 죄송합니다만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저거 눈에 가시야 이 새끼야. 제가 아, 봤을 때 선심도 화나셨다. 제가 봤을 때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만 이거 뭐 네. 개인의 감상이 다를 아, 상관없어요. 수 있으니까. 아, 화났어. 네. 정정 버려진 자들의 땅입니다. 도시가 네. 아니고 네. 넷플릭스에 소개되고 있고요. 네. 네. 전천대 선배 취향이 워낙 그 익스트림해서 네. 네. 좀 이렇게 교차점이 많진 않아요. 네. 화나셨어. 취향적으로 화나셨어. 아니요. 네. 어떨 때는 익스트림한 걸 좋아하지만 또 어떨 때는 평범한 것도 좋아하셨어. 제가 이제 이 영화 2시간을 다 보고 나왔거든요. 네. 중간에 보고 나서 처음 든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중간에 잠이 들었나? 왜 영화를 다 봤는데도 영화 내용이 하나도 모르겠지? 슬슬 또 도발하네 또. 아 이거는 거의 없다의 문제예요. 뭔지 아세요? 이 영화는요 내용이라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감각이야. 네, 감금돼 있던 아이고. 자 감금돼 있던 소녀가 네. 전종석 캐릭터가
초능력을 발휘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나와서 비행기 그 다음에 그냥 펼쳐지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그 안에서 그러면 이제 내용상의 네. 별게 없었으면 네. 뭔가 내 안에 새로운 감각이 열리는 느낌이 있었나? 그렇지. 아니면 내가 OST를 그러니까 거의 없다 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아, 감각이 없어 얘는. 감각이 거의 없어. 감각이 거의 없다. 이 감각적인 영화를 보고 만약에 아, 그런 게 없다면 감각 없는 거 맞습니다. 네. 감각 없네. 일단 저에 대한 존중이 거의 없군요. 남의 거의 없다가 스펙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감각이 거의 없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감각이 열리는 느낌 아니면 사탄 말로 진짜 OST를 들으면서 내가 뭐 질질 쌀 정도로 좋았나? 어느 것 하나 해당되지 못하나? 야, 뭐 맥주 마셨냐? 아니, 뭐 이렇게 너무 좋으면 막 지린다 그러잖아. 아, 와, 됐어, 지린다 됐어. 막 이러니까. 천박하게 뭐 그런 얘기를 해. 아이고, 그래, 그래. 천박해! 저도 이거를 봤는데 여기까지 드리래. 아, 말하면 안 되겠죠. 예.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까지 어떻게 해? 근데 저는 좀 아, 너무 좋았죠. 저도 좀 별로였어요. 아유, 아, 왜 감각이 없어 애들이. 계속 그 생각밖에 안. 그러면 왜 존중서? 두 MC도 다음 주에 보고 오세요. 감각 있는 점점 봅시다. 시간이 거의 없다 나는. 웃기지 말고 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파벨만스하고 이 영화에 대한 평가에서 갈리는 거죠. 네. 저는 이 영화가 파벨만스보다 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파벨만스로 간 거예요.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추천까지 하는데 두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또 초를 치니까 아, 참 속상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 네. 아니, 아니 속 안 상해요. 이게 좋은 거죠. 이렇게 좋은 뭐 다양한 취향을. 그럼요. 네. 죄송한데 아픔 하면서 얘기했어요. 아니야. 아 원래 좋은 거죠. 절대 그런 리가. 나 이것밖에 없어요. 아. 성실한 자세를 임하고 있어요. 네. 방송에 대한 존중은 좀 있었어요. 네네네. 자, 자 거의 없다. 아 거의 아, 저요. 네. 네. 아 저는 더 레슬러. 더 레슬러.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잖아요. 아 이 영화 너무 좋은 작품이죠. 네. 아, 지난번에 저희가 그 더 웨일 소개하면서. 브랜든 프레이저 얘기했었는데 요거는 또 대런 에로노프스키 감독이 여기서 미키 루크라는 배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미키 루크는 사실 80년대에 굉장히 섹시스타로 유명했었는데 아, 근데 이제 마약을 일삼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실제로 그랬죠. 실제로. 네, 실제로 사고가 나서 얼굴이 무너졌어요. 망가졌고. 그래서 수차례 수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좀 과거의 얼굴에 비한다면 네. 이제 뭉개졌다는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 너무 잘생겼었는데, 네, 너무 잘생겼었으니까 거의 뭐 제임스 딘이라는 평가를 네. 받을 정도로 두 번째 제임스 딘이다. 너무 잘생겼었는데 뭉개진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을 또 대런 에론프스키가 데리고 와서 영화를 찍은 거예요. 살렸지. 내용이 뭐냐면 이게 랜디라는 이름의 80년대 그 영화 속 캐릭터도 유명한 프로레슬러예요. 네.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그 프로레슬러인데 그 프로레슬러가 삶이 이제 무너져 내린 거예요. 무너져 내리고 그 부상 입고 몸은 안 좋고 그러니까 생활고에 시달려요. 월세도 못 내고 슬퍼. 인디 단체 같은 데서 계속 일은 해야 돼. 몸은 굴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프로레슬링이 그 뭐 짜고 치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서 얻는 고통과 부상은 진짜거든요. 몸은 혹사당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다 낡아버려요. 네. 그 상황에서 자기가 마음을 둘 때는 또 이제 스트립쇼하는 스트리퍼 그 여성 한 명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살기 위해서 식료품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와르르 무너져요. 자기를 찾아온 자기 알아보는 팬 앞에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아, 이 본 것 같아. 이게 지금 나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자신 안에 있는 마지막 불꽃을 이 더 램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되찾으려고 다시 한번 과거의 라이벌과 무대에 오른다는 그 시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 이거 눈물 납니다. 네네. 평론 잘하는데? 잘해? 많이 들었어? 라이너가 평론 잘해. 한 달 사이에 근데 원래부터 아니 늘 이 정도 했어요. 원래부터 오랜만에 와가지고 감격이 떨어졌네. 아니 평소에 좀 지고 했는데 오늘은 쏙쏙 들어오는데. 아 쏙쏙 들어오네. 아니 근데 원래부터 이게 그동안 귀를 닫고 계셔서 원래부터 그렇지. 제가 평은 최강 평론가님보다 잘 지고 나는 뭐 그 코믹 평론이라는 그 시대의 그 새로운 장르가 있어. 장르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원래 진짜 코미디란 내가 웃기를 의도가 없는데 웃기는 거거든요. 아, 존재 자체가 웃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웃음 거리라고도 합니다. 사실 뭐 그 대런 아르노프스키 같은 경우 어느 영화가 최고작이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워낙 웰캠도 그렇고 막 네. 전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웨일 보면서 웨일로 기울어지긴 했지만은 그 전까지는 우리가 다 레슬러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보통 얘기했지. 그러니까 만드는 영화마다 정말 주목을 끈. 그래서 베니시아 영화제 황금사자상도 받았고 근데 아카데미에서는 그렇게
이번에는 주긴 좋지만 네. 상대적으로 좀 홀드해 있었죠. 아카데미가 상을 좀 좀 이상하게 줘. 이상하게 줘. 좀 이상한 거 너무 잘생겨도 네. 안 줘. 네. 다른 데서 너무 많이 받아도 안 줘. 아, 그 새끼들이야. 이상한 놈들이야. 진짜. 뭔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 야, 뭔가 질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네. 그 기생충이 정말 놀라웠던 거죠. 네. 그렇죠? 네. 칸에서 받았는데. 아니 이렇게 막 주문 한 번 주니까 기생충이 받은 것도 색이 바래잖아요. 아. 좀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새끼들은. 알겠습니다. 욕은 하지 맙시다. 아, 새끼겠죠. 품격을 지키 분별. 네. 어쨌든 저는 네. 할 말은 해야 돼서요. 대단 에런 푸스키 감독 이 작품 너무 좋으니까 꼭 보시고요. 네네. 네. 저는 이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 더 레슬러. 우리 정용진 씨가 가장 좋아하는 네. 작품이에요. 더 레슬러. 네. 뭔가 그 예전에 잘 나가다가 노세한 슬픔 이런 걸 좋아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야? 여기에 이제 배우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리퍼 캐시디. 아 스트리퍼에서 좋아했고 마리사 토메이라는 여성인데 굉장히 섹시합니다. 아 그거야. 아, 아니 내가 나랑 내가 그, 진짜 안 좋아하는 스타일. 스파이더맨의 메이 송모. 메이 송모 최고지. 네, 최고. 마리사 토메이는 아, 조금 그 뭐랄까 이게 하층민 하층민 같은 이미지를 줘요.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아,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그런 우아한 그런 건 없어. 하지만 굉장히 그 섹시하지. 아, 섹시. 그래, 여기서 이제 어떤... 미키로쿠하고 그 펍에서 나눈 대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80년대 락 음악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때 막 흘러나와요. 80년대 락 음악들이. 네. 거기에 맞춰서 둘이 막 춤을 추면서 거기서 미키로쿠가 그래요. Fuck 90 그래요. 90년대 족같 아니. 아. 네. 네. 그러면서 그 이 누구죠? 커트 코베인이 다 망쳤다. 그러니까 널바나로 시작되잖아요. 90년대는 그거를 이제 딱 논평하는 거야. 그건 뭐냐면 90년부터 내 신세가 조졌다. 아, 아 슬프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없다. 거의 없다님. 네. 저야말로 정말 짧게 그냥 보십시오. 차별이라는 영화인데요. 네. 더 준비했어요? 네. 더 준비했어? 아니요. 간단한 내용만 차별. 말씀드릴게요. 2010년부터 일본 정부가 고교 무상화를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상교육이죠. 무상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제외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조선 고급 학교 10개가 제외가 돼서 지원을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이야기인데 다큐예요? 다큐입니다. 네. 지금 제대로 된 사람 대접을 못 받아서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응원해줄 의무가 있다. 현재 진행형입니까? 현재 이거? 진행형이죠. 아, 아직도 결론 안 났고요. 그리고 연달아 패소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응원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웃긴 게요. 학교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일본 정부가. 우리 조선학교를. 근데 조선학교라는 이름 때문에 네. 이게 사실 예전에 조총련 뭐 그런 것들 문제를 해서 북한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지금도 가보면 교실에 김일성 뭐 김정일 이렇게 초상화 있어요. 지금도? 예, 예, 예. 근데 뭐 이 친구들 대부분 국적이 한국이에요. 네. 아. 교육은 그렇게 거기서 받지만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남한은 남몰라라야. 남몰라라. 국적이 우리 국적인데. 예. 네. 아.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주 애매하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념 문제 때문에 아. 북한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민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 시설을 일본에다가 짓는데 단 한 푼도 안 냈어요. 우리나라에서 남한이. 아, 그러니 그랬어. 북한 저기 네. 일본에서 그랬을 때 사실 할 말 없는 거야. 할 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네. 우리가 할 네. 말이 없다. 분노는 그렇죠. 하지만 분노는 하지만 도와 말할 자격이 없어. 네. 그런데 여기 가서 돈의 손길을 뻗친 분이 누군가 하니 김목동 할머니예요. 그래요? 네. 위안부 출신 위안부 피해자였던 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가 네. 여기 직접 손을 내밀어서 가서 돈도 대주시고 와, 그랬어? 아이들하고 놀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줬습니다. 오. 피해자가 피해자를 챙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네. 이게 되게 가슴이 아프고요. 이 차별이 김지훈 감독이라고 우리가 네. 아는 그 김지훈 감독 아니에요? 다른 감독입니다. 이 작품이 부산에서도 이렇게 시사회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그 최강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최강 평론가님이 원래 그 다큐멘터리 이런 비슷한 다큐멘터리도 만든 전력이 있잖아요. 오, 그랬어? 네,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얘기가 많은데 그냥 우리가 뭐 일본에서 그냥 자이니치라고 뭐 이렇게 차별받는 막연하게 그냥 차별받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고 누군가가 나서서 이거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네네네. 이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우리 있습니다. 정부가 그 북한에서 넘어왔던 그 살인자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난리 쳤잖아요. 왜 인권 후진국으로 보냈냐 우리 강제 북송 문제. 네, 강제 북송 했느냐라고 막 따져들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니 만약에 우리 정부 기조에 따른다면
지금 북한의 지원으로 교육받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인권은 안 챙길 건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기회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한국 국적 맞습니다. 네. 네. 선생님 뭐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요. 네, 저한테 물어보 국적이 한국이야? 국적이 한국이야?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거기 일본인도 다녀요? 일본인 같은 것도. 아 일본인들도 다 네. 차별 없이 다 가르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거의 없다가 사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아 뭐 뭐 당연히 그래야죠. 아, 정의로워. 아 정의로워. 잡놈이에요 저는. 네. 정의로운 잡놈. 네. 잡놈이에요. 저것도 자기 그냥 자기 몸이야. 정잡놈. 네. 잡놈이라 생각도 안 해 쟤. 다 보여 저 자식. 정의로운 겉멋이야 저 자식. 그러니까 위약적으로. 잡놈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달고서 이제 그 밑에서 활동하는 그래. 저 겉멋이야. 잡놈이라고 다는 게. 그 이제 옛날 스타일이야. 옛날 스타일. 잡놈하고 룩하고 잘 어울리잖아. 아, 룩. 아 잡놈 룩이에요 오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 추천작 있으신지요? 나도 이제 제목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있어? 넷플릭스에서 보는 건데 트라이얼 오브 시카고 세븐인가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제가 추천을 했었죠. 아, 언제? 했었어? 저 들어와서 몇 번. 진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추천했던 것 같아요. 했었어. 나 이번에 이제 처음 봤는데 아 좋은 영화죠. 뭘까 이 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이 시민의 저항 뭐 이런 것들이 왜 우리 뭐 1987이나 이런 걸 보면 조금 너무 무겁고 힘들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미국 얘기라 그런가 그렇게 그렇죠. 좀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게 사실 여기 영화 보면 이제 사법부도 이제 약간 편향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겨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런 건데 재밌더라고요. 엄청 재밌는 영화예요. 재밌어? 화제가 됐었죠. 아, 화제가 됐었어요. 아직 화제가 됐어요. 어쨌든 아카데미 받네 안 받네 얘기. 아 그래요? 네. 후보에도 올랐어요. 네. 트라이얼 오브 시카고 세븐. 네. 트라이얼은 재판이란 뜻이고 네. 시카고에서 일곱 명의 사람들이 네. 저기 재판을 했던 반전 실화. 실화 실화야.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 알겠습니다. 아, 굉장히 화제작이었는데 우리한테는 철저히 보완해 갖춘. 아, 그때 제가 소개도 했어요. 제가 소개를 했어요. 소개했었어? 네, 트라이 오브 시카고 세븐을 했어요. 제가. 했어? 네. 그리고 또 오시고 나서 거의 없다는데 했어요. 네. 우리 매불쇼에서 한 건 아니겠지. 아, 아니, 매불쇼 시네마 지옥에서 했다고. 아, 그러면 그때 나는 안 나왔나 보다. 우기니까 이제 우겨. 나왔었어. 난 여기 없었다. 목은 안 다쳤지. 아니, 형이 안 나오면 매불쇼 안 하잖아요. 그런 게 맞아. 둘 중 하나 안 나오면 안 하는데. 그런가? 아, 그래서 저는 매부쇼 작가님한테 문자가 와요. 네. 이번 주 추천작은 뭐예요? 물어보서 네 뭐예요? 라고 대답을 하면 네. 가끔 작가님이 아 그건 했던 건데요 라고 대답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저는 그때 또 답을 하고 싶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지? 어차피 기억을 못하는데 어차피 진행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아니 근데 나만 네. 못하는 거니까 네. 너무 그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오늘 네 분이라 재밌었습니다. 네네. 역시 뭐 네 분이 잘 어울리네. 오늘 끝나고 네 분 또 회식... 완전체잖아요. 완전체. 아 완전체야. 네. 아 본인 입으로 본인 입으로 그 얘기가 나오나요? 완전체. 우리가 무슨 팀이야? 아, 솔로 활동 잠깐 하다가 솔로 활동을 솔로로 뭐 했는데요? 여행 다녔어요. 저분이 아이돌 보시더니 아이돌 말투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 유닛 활동만 잠깐 하고 있습니다. 유닛 활동 잠깐 했어요. 함께 계신 네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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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